아니니까. 다음 정류장은 하가사 버스 터미널. 하가사는 처음입니다만 이렇게 구글로 보면은 버스 번호랑 다 떠가지고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네, 상큐패스가 있어서 번호표는 따로 뽑지 않았어요. 짠, 저희가 먹을 숙소는 여기입니다. 708호. 여기 들어오자마자 드라이기랑 잠옷이랑 슬리퍼 있어가지고 갈아 신었어요. 들어가면 그래도 여기는 조금 넓은 편이어가지고 이 캐리어 두 개 다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커피포트랑 이런 거 있고 여기는 옷장 대신 이렇게 그냥 옷걸이만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저희는 트윈 베드를 해가지고 편하게 자려고 바깥에 창문 이렇게 보여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나름 시티뷰? 그래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긴 약간 컨테이너 느낌의 화장실이 아니라 욕조도 그때 오사카에서 묵었던 것보다 조금 넓은 것 같고 여기 기본 샴푸, 린스, 바디워시 있고 수건도 이렇게 있고 생각보다 화장실도 깔끔하고 괜찮아요. 체크인이 조금 어려울 뿐이지 신식 호텔 느낌이 납니다. 이제 나가기 전에 이거 옷소매를 하나씩 먹고 나가려고. 이거 얼른 푹 자가지고 안 먹... 나갈까요? 너무 추워가지고 언니 옷 빌려서 이제 나가려고요. 저녁은 오코노미야키 먹으러 갈 건데 그 전에 숙소 근처랑 그냥 한번 구경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진짜 너무 그냥 길 걸어도 예뻐요. 여기는 테팡카야라는 곳이고 오코노미야키를 먹으러 왔어요. 근데 여기 6시에 오픈하는데 5시 반부터 줄 선다 해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뉴판 주셨는데 여기는 간사이풍하고 히로시마풍이 있대요. 간사이풍은 밀가루 들어간 거고 히로시마풍은 밀가루 대신에 소바 들어간 건데 저희는 야키소바를 주문할 거라 간사이풍으로 먹을 거고 요거 믹스랑 치즈 들어있는 디럭스로 주문을 할 거예요. 믹스에는 돼지고기, 게소, 오징어 삶은 다리, 그리고 새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파 토핑 추가해서 하나 먹을 거고 하나는 그냥 일반 야끼소바 요거 이렇게 주문할 거예요. 들어왔습니다. 주문하고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음식 나오기까지. 야끼소바가 먼저 나왔어요. 맛있겠다. 바로 나왔습니다. 저는 오코노미야키만 먹으면 살짝 느끼할 것 같아서 요거 파 추가했는데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갈라 뷰. 아 이거 찍어줘야 되는데 그거 여기다 다시 넣어봐. 아 여긴 아니 이거 내가 믹스 계란 있어야 됐다. 맛있어. 인천이 먹으면
쟤도 빨리 먹었어. 아니. 왜 이렇게 언제 먹었어? 아까. 짜잔. 여기 캐널 시티인데 구경할 거 엄청 많아요. 여기 ABC 마트. 귀여운 거 짱 많아요. 사이즈도 하나 남았다 해서 사려고요. 10% 환급이 아니라 수수료 떼고 8.5% 금액이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사서 먹어볼까? 짠! 크레페! 가자! 걸어가면서 먹어. 제일 맛있다. 여기 와서 먹은 빵과 지금은 캐널시티에서 나와서 마카스점 돈키호테 가서 살짝 장 보고 숙소 들어가려고 합니다. 돈키호테 잠깐 구경했는데 요만큼 샀어요. 계산하고 이제 바로 갈 겁니다. 근데 택스 리펀 줄 진짜 엄청 길어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시간 반 정도 줄 서가지고 구매했고 치란라멘 본점에 왔어요. 후쿠오카가 또 돈코츠라멘이 명물이라고 하니까 치란라멘으로 왔어요. 저번 오사카 여행 때 치란라멘을 너무 맛있게 먹기도 했고 언니도 궁금하다 해서 여기서 먹고 숙소 들어가려고요. 야식으로. 난 요거랑 요거. 이번에는 3배로 먹어서 이번에는 4배로 한번 먹어보려고요. 짠! 계란이랑 콜라 먼저 나왔습니다. 운이 좋은데? 별로 웨이팅이 없어 오늘 계속. 먹을래? 짠! 이번엔 목이버섯이랑 계란도 추가했어요. 아재치? 맛있어. 내 입맛에 딱이야. 근데도 별로 엄청 맵지 않은데? 이제 숙소로. 숙소 오는 길에 편의점 들려서 과자랑 뭐 후르츠 샌드위치, 그리고 세븐일레븐에서 유명하다는 콘마요 빵, 그리고 이거 제로 콜라, 제로 슈가랑 제로 카페인이에요. 뭐 사왔고. 내일 먹을 바닐라 요거트랑 딸기 요거트 이렇게 샀습니다. 끝. 나가기 전에 요거트. 배고파. 배고파. 예약해둔 식당으로 먼저 가려고 합니다. 150엔 하나? 여기는 가오가오고 저희는 30분 걸어서 왔어요. 산책할 겸. 여기서 한국어 메뉴판도 있고 여기서 하나씩 여기서 하나씩 고르면 돼서 저희는 요거랑 요거 한 세트, 요거랑 요거 한 세트. 요거는 점심에만 판매하는 메뉴니까 저녁에는 없다고 합니다. 도레이토츠. 점심시간부터 사람 엄청 많아진다고 하니까 점심시간 맞춰서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통해서 예약하고 오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음식은 한 10분 정도 걸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짠!
말차랑 식당 중에 고를 수 있는데 저희는 하나하나씩 골라서 한번 같이 먹어보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녹차. 다 먹은 솥밥은 남기면 이렇게 오니길이 만들어주셔서 이거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데 안 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 3만 원이에요. 방금 파르코에서 요로시마 사가지고 나왔고 이제 모모치 해변으로 갈 건데 버스는 뒷문으로 타서 여기 빨간 통에서 이렇게 종이 뽑고 내릴 때쯤에 저 위에 보이는 해당 금액을 지불하면 끝이에요. 사진 찍고 바로 밥 먹으러 갑니다. 오늘 약간 진짜 제대로 먹방 여행인데? 여기 후탄 스시. 헐. 술이 진짜 엄청 길어요. 그냥 기다려. 3시 반. 야, 조금 다 먹었어. 버섯 모양은 초코가도 맞고 얘는 과자도 맞네. 암세타나랑 단품으로 시킬까? 오픈하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단품으로도 시킬 수 있고 세트로도 시킬 수 있다고 해요. 짠. 이게 요리장 추천 쓰시고 이거 산 게야? 언니가 줬고요. 네. 맛있네. 그래? 얘랑 얘는 분장 되죠. 딱 에일리언 나와. 조개는 좀 뭔 조개로 추정되는 무언가. 안 그죠? 어, 와사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아까 우리 바로 뒤에 있던 커플 있잖아. 이제 들어왔어. 딱 돼? 맛있다. 새우, 참치, 오징어. 이제 밥 먹고 나와서 언니 살 거 있다 해가지고 백화점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스타벅스 왔어요. 스타벅스에 콜라 쉐이크 같은 거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밥을 생각보다 많이 안 먹어가지고 스콘, 블루베리 스콘도 하나 시켰어요. 이것이
근데 이게 콜라 궁금은 한데 저는 먹기 싫어서 동생한테 먹어보라고 했어요. 코카콜라 젤리를 물에 빠뜨렸어. 근데 그거에 탄산이 하나도 없는 맛이야. 그치? 밑에는 그냥 김밥. 아. 아메리카노가 더 맛있어. 아. 햇볕도 안 사고 그냥 면세도 듣고 아무것도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의 마지막 먹 스케줄은 니쿠이치 야쿠인이라는 곳에 가서 야끼니쿠를 먹을 거예요. 여기도 제가 구글 맵 이용해서 미리 예약해놨고 9시 예약해놔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요. 저희 숙소에서는 하카타점이 가까운데 그 예약을 못해가지고 야쿠인점으로 왔어요. 눌러. 그거랑 추천 요건 뭐야? 너무 맛있겠다. 부사리? 부터? 우리는 둘이 왔지만 맛있겠다. 나 이거 일회용 부사리네. 와사비. 배부르게 진짜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냥 디저트로 주신 아고 피코 아이스크림. 아 피노 아이스크림. 언니 뭐 먹을래? 피코랑 달라? 이렇게? 그거 어떻게 먹는 건데? 지금은 9시 13분. 저희는 10시. 오늘은 제가 화장도 안 하고 갈 거여가지고 준비를 빨리 끝냈어요. 어제 사다 두고 안 먹었던 샌드위치를 한 조각 먹고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마지막 날에 첫 일정도 밥 먹으러 가는 거여서 안 먹고도 되지만 사놓은 게 아까워서 먹으려고요. 맛있어 보여 생긴 거. 빵이 맛있으니까 물 넣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딸기가 조금 더 맛있어. 이거는 세븐일레븐 콤마요빵. 이거는 150엔. 이거는 먹어도 맛있어. 이건 짠맛, 저건 단맛. 짐 싸기 끝. 원래 여기 비어 있었는데. 갑니다. 한국어 메뉴판이 있습니다. 저는 요거 철판구이 함박이랑 언니는 요거 숯불구이 함박이랑 특선 소스테이크 그리고 이거 이 숯불이랑 철판구이 같이 먹는 콤비도 있대요.
1시간 반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배고파. 와사비랑 먹어. 맛있게 잘 먹고 후식 아이스크림까지 맛있을 것 같아. 롯데리아인데? 맛있다. 소프트콘 과자 있으면 마지막 일정은 여기 후쿠오카 커피. 여기로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숙소 갈 거예요. 마지막은 여기 커피 먹으러 왔습니다. 이거는 좁아요. 편의점 푸딩하고는 진짜 다른 식감이에요. 약간 연두부 같은 식감? 좀 단단. 바닐라 빈 아이스크림. 나는 푸딩을 보면 때려 부리고 싶지. 김산미. 김산미 씨. 마 민병관. 여러분, 저희 숙소 와가지고 짐 찾아놨고 여기 호텔 프런트에 말씀드려서 택시도 잡았어요. 그래서 5분 뒤에 택시 오면은 공항 가면 됩니다. 왔어요. 택시비 기본 요금. 하지만 가이드는 택시를 못하게 한다. 공항은 10분 만에 도착했고 1830엔 나왔어요. 근데 너무 편하게 와가지고 마지막 날 딱 타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면세점에서 도쿄 바나나, 카스테라, 그리고 언니가 사고 싶다고 했던 요거랑 요거 맛있어가지고 요거 하나 사가려고요. 비싸게 맛있게 다음에 비싸게 잘 나가.